이번 세 번째 운동은 통증이 없는 하에 시행하는 거고요. 아까 전과 다르게 수건을 무릎 뒤가 아니라 허벅지 뒤쪽에 받쳐 놓으시고, 그러고 나서 무릎에 힘을 줘서 뒤꿈치가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. 이 상태 유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 주려고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. 다시 한 번 더. 무릎에 힘을 줘서 발끝이 들리게. 또 하나의 주의점은 지금 여기 밑에 수건을 받친 이유가,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리를, 무릎을 피는 운동을 하라고 하면 여기 이 상태에서 수건을 안 받친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릎의 운동이 아니라 고관절의 운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허벅지 뒤에다가 수건 하나 정도 받쳐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높게 못 들어도 되니까 들 수 있을 정도 힘 빼시고, 다시 한 번 더 들 수 있는 정도까지. 무리하게 많이 피다 보면은 분명히 이 범위, 끝 범위 여기까지에서는 통증이 발현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집에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운동이 수수제어 운동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됩니다.